네, 불을 켜고 약간 달궈줄 거예요. 먼저 고기를 볶아줄 겁니다. 식용유를 약간만 넣고요. 네, 먼저 고기 볶기 전에 양파로 먼저 넣어서 향을 내줄 거예요. 다음으로 양념한 소고기 같이 넣어주겠어요. 고기가 어느 정도 볶아진 것 같으죠? 고기가 어느 정도 반 이상 볶아지면은 버섯을 넣어줄 거예요. 불은 조절해가면서 너무 세면 중간불로 줄이시고요. 너무 약하면 살짝 올려주시면 되세요. 아직 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. 고기에만 간을 하고요. 이제 떡 넣고 간단하게 간장, 꿀, 참기름만 넣고 간을 할 거예요. 표고버섯까지 넣고 잘 볶아지고 있습니다. 여기다가 마지막으로 떡을 넣겠어요. 떡을 넣고 간을 해주셔야 되시는데요. 간장을 적당하게 간이 되도록 이렇게 넣어주세요. 떡에도 간이 되고 표고버섯에도 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한번 넣어주시고요. 네, 그 다음에 약간 달달하도록 꿀을 약간만 넣어주겠어요. 약간 싱거운 것 같죠? 간장을 조금만 더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데쳤기 때문에 이거 금방 익을 거예요. 간이 됐나 한번 먹어보겠습니다. 약간 싱거운데요. 살짝 눌러주시고요. 불을 끄고 섞어주시면 되세요. 이렇게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.